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무도 제 옆에서 인사 안 해주셔가지고요. 해봤습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쓸모없고 죄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던 비참한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과 주님의 은혜의 나라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를 홀로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그 손길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을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교제하며 수고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도 주셨습니다. 저희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마음에 새기고 남은 생에 헛되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본 동계수련회 참석 중이신 담임 목사님, 또 내일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선교에 또 큰 열매가 있고 건강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소원교회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변인규 목사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또 우리 주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 담대하고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에도 저희 한마음 한뜻으로 수고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저희 말씀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바라며 남은 모든 시간 주님 은혜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같이 전도서 1장 1절로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은 전도서 1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오늘 또 비도 좀 왔는데요. 이제 낙엽이 길가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제 올해 한 해도 다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2019년 얼마 안 남은 그런 시간이 있는데 좀 차분하게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어떻게 1년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시간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헛되고 헛된 인생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를 지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혜로 인생이란 무엇이며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절에 솔로몬이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지혜가 뛰어난 왕이지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전도자다. 그 전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가? 이 내용을 이 전도자가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가 몇 번 나오죠? 다섯 번 나오죠. 그래서 이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그 헤벨의 뜻이 뭐냐면은 사람이 쉬는 숨 또는 증기. 이제 추울 때요, 겨울에 호하면은 그 입김이 나오잖아요. 입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입김이 잠깐 나왔다가 없어지듯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 아래서라는 단어가 2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해 아래서 사는 그 인생이 너무나 헛되고 입김처럼 순식간에 없어진다. 이 내용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좀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시편 62편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9절 찾으셨으면은 시편 62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여기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이 입김이란 말이 또 헤벨 똑같은 말입니다. 헛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입김처럼 잠시 존재했다가 없어지고 또 가볍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너무나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입김 같은 존재다. 이 말씀을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요, 전도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 사람은 이 세상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나 큰 존재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이 세상, 이 세상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나 큰 존재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주님을 닮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유한하고 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는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런 큰 존재다. 거기에 인생의 슬픔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을 닮아서 영광스럽고 영원한 존재인데 이 세상이 우리를 만족시키기에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삶, 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면은 그 사람은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자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도서 1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 이 자기는 우리의 육신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참된 자아는, 자기는 내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서, 아까 26번 나온다 그랬죠. 해 아래서, 해 위가 아니라 해 아래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수고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는 무엇이 유익하냐?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고 만족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인생들에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지혜로 우리 인생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특별하냐면요, 이 인생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로 어떤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려보기 위해서는 왕과 같은 권세와 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겐 다 주셔보신 거예요. 해보지 않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보니까요, 그 정주영 전 회장 그분이 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이거죠, 임자 해봤어?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임자 해봤어? 해보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야? 그런 분이 있잖아요. 안 해보면은 해보지도 않고, 만약에 솔로몬이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권세도 없는 사람이었으면은 사람들이 듣질 않죠. 해봤나? 정말 다 해보고 허무하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신포도처럼 자기가 도달할 수 없는 거니까 괜시리 그 해봤자 별 볼이 없다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솔로몬을 선택해서 지혜와 부와 권세와 명예와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12절 열왕기상 3장 12절 515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근데 지혜에 있어서는요, 솔로몬을 당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 사람이 알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 4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9절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천 다섯이며, 33절에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마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르는 게 없습니다. 백향목에서 우슬초, 백향목은 아주 대단한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으리으리하고 크고 거대한 나무, 우슬초, 담에 나는 작은 우슬초까지 모든 식물, 동물, 새, 물고기 다 섭렵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아침에 산책 다니다 보면은 꽃이 있는데요, 도당체 꽃 이름을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예뻐서 사진은 찍는데 이 이름이 뭔지. 근데 그런 분 계시잖아요. 이름을 알 뿐더러 이게 뭐에 좋다, 또 이거는 어떻게 또 특별한 성질이 있다, 이름도 알고 뭐 약효도 알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고, 또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 물고기, 새, 뭐 지명, 여러 가지 물으면 묻는 대로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 그 남방에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보고 묻기도 하고, 하여튼 그 명예와 그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진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왜 그런 총명과 지혜를 주셨느냐,
그 인생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 결론을 한번 내봐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큰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는 정말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아주 많은 지식과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4절로부터 7절, 1장 4절로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첫 번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허무한 이유는 무엇이냐? 삶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기 인생과 자연 만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어떻게 있다고요? 영원히 있다. 자, 이 영원히는 끝이 없는 영원은 아닙니다. 오랫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을 영원이라고 하고 하나는 끝이 없는, 정말 영원한 그 시간을 영원히 하는데, 여기서는 긴 시간을 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떤 교파에서는 이 땅이 영원히 있을 거라 그랬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땅은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됐고 이전 땅과 하늘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나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원은 오랜 시간인데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5절에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올 한해 2019년 빨리 지나갔나요? 천천히 갔나요? 빨리 갑니다. 내년이 2020년. 옛날에 만화 영화 본 기억이 납니다. 항상 지구 멸망 2020년 뭐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멀다고, 이제 어렸을 때요, 만화 영화 보면은 2020년 지구는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2020년이 벌써 옵니다. 그리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해, 바람, 강물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끊임없이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똑같이 변하지 않고 돌아가는데, 문제는 우리 사람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우리만 사라지는 거예요. 이 배경은 그대로 있는데 등장인물들은 계속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 헛된 인생이다. 왜 사람이 인생이 헛되냐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데 이 자연보다도 못한 겁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빨리 돌아가고 순환하면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그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도 더 큰 어려움은 뭐냐, 더 큰 것은 뭐냐면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피곤한 인생입니다. 매일매일 눈 뜨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 일을 해야 된다. 한번 먹었으면은 한 며칠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한 끼 먹고 또 점심시간 되면 또 배고프고 또 저녁시간 되면 배고프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집 지을 걱정도 없이, 뭐 자녀 교육시킬 걱정도 없이, 뭐 노후 계획 없이,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즐겁게 살아가는데, 사람은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다 그러는데 목사님 컴퓨터는 전에 없었는데요. 휴대폰도 없었는데요. 이 전도서의 말씀은요 지금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 어떤 물질적인 발명품이라든지 과학적인 그런 것은 새로운 것이 많이 있죠. 이전에 없던 것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태어나서 죽는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 또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것은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서로 사람끼리 다투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하여튼 인간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책을 보면 몇백 년 된 책이라도 공감이 갈까요 안 갈까요? 공감이 가죠. 몇백 년 전에 지은 책을 보더라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좀 다르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지 몰라도 일어나는 일은 똑같습니다. 게다가 허무한 것은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성품이 더 나아지고 사회가 더 발달하고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죄인입니다. 요즘 휴대폰이 점점 빨라져서요 뭐 5G 그리고 이제 6G, 6G 해가지고 다음 뭐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휴대폰은 점점 빨라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똑같이 죄된 성품을 가지고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인간 사이의 갈등은 계속 있고 의술이 발달해서 좀 오래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100년을 못 살고 죽는 것은 똑같고, 게다가 11절에 보면요 이전 시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 짧은 생을 사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에 몇 년 지나면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왔다 갔는지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이전에 왕이었던 사람들, 세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정말 많은 영광을 누리던 그 왕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그 이름조차도 기억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아주 뛰어난 왕들은 기억하겠지만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은 기억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 것을 자세히 말씀해 놓으셨는데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마음도 자꾸 세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지혜와 그 지식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요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정말
모든 자기의 모든 지혜를 다해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폈다. 정말 어느 철학자보다도 뛰어난 또 어느 천재보다도 더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면서 살폈다. 그래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결론이 나오죠.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괴롭고 수고다. 인생을 쫙 살펴보니까 정말 해 아래서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 괴롭고 수고하는 것이다. 이 솔로몬이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한번 그 정원도 지어보고 술도 마셔보고 많은 종들도 사보고 음악도 해보고 예술도 해보고 많은 처와 첩을 두기도 하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부를 누려보기도 하고 하여튼 사람들이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누렸는데 이 지혜로우니까 거기 안 빠지고 그것이 허무하다는 걸 알죠. 보통 사람,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걸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삼천포로, 아 죄송합니다. 또 삼천포에서 계신 분들이 이런 말 쓰지 말라 했는데 하여튼 옆으로 빠져가지고요, 옆으로 빠져가지고 그 본질을 모르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뭐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작은 요즘 뭐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즐겨라.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차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병이 걸리거나 갑자기 암, 악성암, 사기라거나 막 이런 말을 들으면요 순식간에 그 삶이 깨어지는 너무나 연약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지혜로서 인생을 한번 궁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에 써놓은 겁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바람을 잡으려는데 안 잡히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15절에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 세상은 구부러진 세상입니다. 구부러진 세상이 무슨 뜻이냐?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9절 왜 구부러졌느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7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정직하게, 순수하게 또 모든 축복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그 낙원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의 삶은 구부러진 것입니다. 구부러진 것. 구부러졌어요. 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치에 너무 관심을 갖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마땅히 국민으로서 투표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사람의 힘으로 개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세상은 이미 구부러진 세상입니다. 구부러진 세상이에요. 공산주의가 나와서 세상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해보겠다, 다 무너지고요. 사람이 이것을 해보고 저것을 해보고 이 사람이 나오면 좀 잘 될까, 저 사람이 나오면 좀 잘 될까, 다 해봤는데 구부러진 걸 필 수가 없는 겁니다.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정치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어떤 분들 그것 때문에 막 이 막 얼굴이 붉어지고 예, 이제 그런 모습 봤는데요, 다 쓸데없습니다. 예. 펼 수가 없어요, 구부러진 것을. 예. 그리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 그랬는데, 이지러진 것이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요 lacking, wanting,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부족한 거. 예. 부족한 것을 셀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부러지고 채워질 수 없는, 이 세상은 구부러지고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란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이 솔로몬이요, 혹시 미친 것, 미친 것은 우리 요즘 매니아라 그러잖아요. 어디 하나 미쳐가지고 거기에 한번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은 좀 괜찮을까? 미친 것, 미쳐도 보는 거잖아요. 한번 원하는 걸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는 겁니다. 미련한 것, 좀 멍청하고. 요즘 그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먹방 이런 거 나오죠? 네. 막 누가 많이 먹나, 짧은 시간 안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짧은 시간에 짜장면 뭐 20그릇 먹고 막 계란 한 판을 먹고. 저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네. 아, 그러다가 탈라면 어떡할 텐데. 근데 조회수가 막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거 보면서 또 막 좋아해요. 망가지는 거죠, 막 망가지고 미련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재밌다. 근데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거죠. 그것도 해 보니까 다 헛것이다. 그래서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요, 이 말씀을 논문 첫 장에 이렇게 딱 써놨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뭘 한다 그러는데요, 번뇌가 더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내용이 금융상품 쪽인데요, 제가 수학을 했습니다. 응용수학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수학했다 그러면 무슨 꼭 외계인 보듯이 보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수학을 할 수가 있어. 요즘 뭐 수포자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 가서는 수학을 응용해서 이제 금융상품을 그 가치가 얼마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런 걸 했는데, 뭐 파생상품, 옵션 이런 거를 했는데요, 이제 그거를 하면서 아무리 사람이 지혜를 내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슈퍼컴퓨터를 돌렸습니다.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이 파생상품, 그 금융상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막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가격을 딱 결정해놨는데 중국에서 지진 한번 나면은 다 쓸모없습니다. 예, 주가가 막 곤두박질 치고 그 금융상품 가격이 막 요동을 칩니다. 근데 중국에 지진 나는 것까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시뮬레이션에. 그거 다 집어넣으면은 슈퍼컴퓨터로도 계산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요, 지혜가 많으면 뭐도 많다고요? 번뇌도 많다. 아이고, 중국에 지진이 일어나면 이거 다 말짱 도루묵이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 이 일이 일어나면, 저 일이 일어나면. 왜냐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계산을 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야, 박사학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예, 잠깐 좋습니다. 잠깐. 똑같아요. 요즘 그러죠. 맛있는 밥 한 끼를 먹으면은 하루를 가고, 그렇죠? 휴대폰을 사면 새로운 휴대폰 사면은 일주일을 가고, 좋은 차를 사면 한 달을 가고, 좋은 집을 사면은 1년 동안 행복하더라. 예. 잠깐입니다. 잠깐. 박사를 받고 교수가 되고 다 했는데, 그 김영석 교수님 100년을 살아보니, 그렇죠? 너무 외롭다. 교수도 되고 책도 많이 팔아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 존경도 받고, 지금 100세인데 수영도 아침마다 하면서 건강하고 2시간씩 강연을 하고 여기저기 와달라는 데 많은데, 인터뷰 때 다 그 얘기를 합니다. 너무 외롭다. 집에 가도, 아들 집에 가도 1시간 이상 못 있고, 집에 오면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요, 깜깜한 게 너무 외롭다. 100년을 살아봐도 너무 허무한 겁니다.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허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행복해지느냐, 그게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전도서 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솔로몬이요,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자, 4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자,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그렇죠? 사업을 크게 하고 잘 돼도 정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내 뜻과 내 욕망을 쫓아서 다 해봤자 헛되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고 많은 것을 지어봤습니다. 5절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그 당시에는요, 이제 포도원과 과수원을 크게 해가지고 많은 과실을 얻는 것이, 그것이 부의 척도잖아요. 그렇죠? 6절에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 주기 위해서 못을 팠으며 큰 호수를 만들어가지고, 예, 물을 줬습니다. 7절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너무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은금과, 이 솔로몬 때는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은이 돌멩이처럼 흔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붙잡고요, 열왕기상 10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10장 21절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아예 은은 귀한 것으로 치지도 않았다.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게 같이 많게 하였더라. 어떤 분이 이걸 읽으면서요, 아이고 그 은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돌처럼 흔했대는데. 전도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 은금을 다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것도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 2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8절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하여튼 물질적으로
누구도 부럽지 않게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노래하는 남녀, 물질로 안 되니까 예술, 좀 고상해 보이는 예술, 음악, 노래, 거기에 하여튼 모든 마음을 쏟아서 또 이 노래를 하는 남녀를 많이 뒀습니다.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처와 첩을 많이 둬가지고, 그렇죠?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총 1000명의 부인을 두었잖아요.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중동의 어떤 왕이 정말 수백 명의 부인을 거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은 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알 필요가 뭐 있어요? 번호로 부릅니다 그랬다 그래요. 1번, 2번.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야, 그게 행복한 삶일까? 부인이 많은데 그 어떤 개개인과 서로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람을 번호로 부른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1000명의 부인을 가지고 있어도 이 마음에 다 헛된 겁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 네. 내가 다 해봤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도 정말 내 마음에 차지 않고 헛되다. 게다가 이제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악한 것들. 이 세상이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 세상에 헛되고 악한 것이 있는데 우매자보다 지혜가 더 낫다. 물론 낫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잘 남들한테 존경도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15절에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똑같이 잊혀집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고 그 짧은 생에 지혜를 가지고 살아봤다 한들 우매자나 지혜자나 결국 보니까 다 똑같더라. 아무 가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수고를 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는데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수고한 것을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끼치게 되는 이것도 큰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21절 보시겠습니다. 2장 21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루어 놓았는데 그거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거를 이제 자식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남기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지혜롭지가 못해가지고 도리어 그 남긴 것이 해가 돼가지고 도리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재벌 2세, 3세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결국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는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그리고 이 땅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가 없다. 우리 전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 전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정의가 있을 수 없다. 구부러진 세상이다. 이 젊었을 때는요, 정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 평등 막 이런 걸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것도 보니까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인생은 자기의 모든 지혜를 넣고 보니까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어요. 이 세상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는 일은 항상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항상 학대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되고 사람의 권리가 있다 그러지만요, 또 계급이 있습니다. 이제 또 돈이 계급이잖아요. 기회가 공평치 않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런 거에 너무 막 이 울분을 가지고 분을 품고 이거를 내가 한번 고쳐보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다다.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완전한 의로움과 공의는 없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은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 전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한다고 해서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고, 네, 뭐 로또에 당첨이 돼서 갑자기 큰 돈을 가져도요, 잠시고 더 갖고 싶고 바닷물처럼 이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요, 솔로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이 땅에서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냐? 자, 4장 2절로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로 3절.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3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자,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면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어떻다고요? 복되다. 삶을 살아봤자 해 아래서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한들 이 헛되고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봤자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자가 복되고, 할 수만 있으면은 3절에 이 둘보다도 어떤 사람이요?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아주 비관적이죠. 제가 전도서를 좀 공부하면서요, 한동안 좀 우울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낫지 않는 게 더 낫구나.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3절. 6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4절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일백 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사는 날이 많고 자녀도 많고 그래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면, 참된 행복이 없으면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이 낙태는요, 뭐 낙태 수술하는 낙태가 아니라 유산된, 그렇죠?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 빛을 못 보고 죽은 그 아기가 훨씬 낫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왜? 이 세상에 이 헛된 것, 악한 것, 이걸 보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니까요, 차라리 이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6장 6절,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인생은 너무나 헛되고 무익하고 쓸모없고 악하고 해가 되는 것이다. 해 아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서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받지 못한 인생은 딱 이 솔로몬이 말한 대로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절망감과 이 헛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유일하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 전도서 3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전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솔로몬이요, 그 지혜를 가지고 궁구해 보는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헛되이 돌아가는데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는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이다. 게다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이 얘기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족하신 분이 아니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완벽한 만족이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더 뭘 요구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벽한 만족을 주실 수 있다. 무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아시잖아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기 곤고한 날이 이릅니다. 아무 낙이 없다.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 쓸모없고 정말 나는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허무한 생각이 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끝없는 허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는 분. 그래서 파스칼이요,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생긴 빈 공간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를 읽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해 아래서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너무나 무의미하고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사람이 이 헛된 것을 쫓아가고, 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탐욕이 많고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고 온통 내 마음이 이 땅에 향해 있는지 우리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영원한 만족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입니다. 더더군다나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이 무엇이냐? 전도서의 솔로몬이 말한 헛된 인생이 바로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해 아래,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땅의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뭐라고요? 말라. 왜 그 땅의 것을 생각하냐? 그 헛된 것, 아무 가치 없는 것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해보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말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너무나 헛되고 우리 인생은 이 세상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나 귀한 존재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아 11장 죄송합니다. 1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많이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난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쉬운 번역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도다. 세상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이 사람들에겐 세상이 아무 가치가 없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세상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먼저 데려가시고 어차피 이 세상은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핍박받고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고
어떤 편안한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는 이 삶을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이런 사람을 만족해 할 수 없다. 그래서 제 전도서를 읽으면서요, 정말 나의 삶에 이 허무하고 의미 없는 삶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나의 나된 것은, 이런 찬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이거를 한번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예.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없는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그 뒤는 막 올라가서 못하겠습니다. 네.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없는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 않을까. 어둠 속을 헤매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목적을 찾아보려고.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짐 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시고 그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셔가지고요, 정말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죽는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 4장. 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나 삶에 대한 갈증으로 다섯 명의 남편과 살고 다 헤어지고 지금 또 다른 남자랑 살면서 이 삶에 갈증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이 땅은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지나가고 해는 떴다가 지고 계속 반복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얼마나 무의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고 거기서 끝나버리면요 정말 삶이 좀 막 비관적이에요. 그런데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2절로 33절 32절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죽어있던 영혼에게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원, 그 참떡,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참으로 만족시켜주는, 우리 마음을 완전하게 기쁨을 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참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남은 인생을 솔로몬이 말하는 그 해 아래서의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정말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요, 나의 삶 모든 것이 영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했던 모든 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헛된 인생이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내 행수한국 주는 것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의미가 있고 영원토록 기억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내일부터 이번 주죠. 내일부터 이제 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 일할 기회가 언제냐?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구원받는 그 영혼들은요, 영생하도록 가는 양식, 이제 하늘 곳간에 들어가는 그 양식. 그래서 이 세상 헛된 것에는 우리가 막 회사에서 일할 때는 야근도 하고, 예? 막 주일에도 일하고 나가서 막 하고 막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 영생하도록 일하는 그 양식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의미가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내일부터 전도 집회 있는데 한 분 모시고 와서 일주일 쫙 들으면은 100만 원씩 주겠다, 아니면 뭐 1000만 원씩 주겠다, 정말 일주일 이렇게 끝까지 쫙 들으면은 모시고 온 분한테 이렇게 돈을 주겠다. 그럼 모시고 오는 분 많을까요? 많으면은 아직도 세상 것에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영광된 영광으로 갚아준다 그러면 관심이 없다가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은 그때 막 움직이고, 이게 아직도 아래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러고 정말 주님 그 영광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을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목 잘려서 죽기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전도서에 나와 있는 해 아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그 인생과 비교해 보시면요, 전혀 다른 그 인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는 이제 재물에 포도주 같은 것을 붓는 제사입니다. 포도주 같은 것을 붓는. 그래서 이 관제라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숨이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떠날 기약, 가는 곳이 어느 곳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구원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요, 선한 싸움,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나의 육신과의 싸움, 선한 싸움을 쉬지 않고 끝까지 싸움을 싸운 겁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또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영광을 드리려고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어로 course, 이렇게 나에게 주신 길이 있잖아요. 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내 위치를 지키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목 잘려 죽기 전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2년 동안 로마에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그 죄수의 몸으로도 계속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됐다고요? 의의 연료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의 그 희생과 수고로 인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얼마나 영광된 모습인지, 솔로몬의 말하던 그 헛된 인생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그 모든 땀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의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시잖아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그 연말이 되고요, 또 임원들을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근데 교회 안에 일꾼을 찾아보면은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으시고 그런데요. 이 특별히 이 임원이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또 부탁드릴 때 아무나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특별히 복음 전하는 그 전도자로 삼아주셨을 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왜 감사했냐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첫째로 그 하나님의 영광된 직분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잖아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환경이 안 돼서, 네, 뭐 직장을, 자매님들이 직장을 나가야 돼서 조모임을 못 나오시고, 네, 뭐 가정을 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누가 아픈 사람이 있고
또 몸이 좀 안 좋아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싶은데 일하고 싶은데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모든 걸 능하게 하셨다. 게다가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요. 정말 이 바울은 그 배경이요, 준비된, 하나님 앞에서 준비돼가지고 열심도 있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로마 시민권자고 하여튼 하나님이요 그 모든 능하게 하는 위치도 주셨지만 그 마음속에 충성된 마음을 보신 겁니다. 돌에 맞아도 털고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돼서 죽을 고생을 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충성된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을 맡겨드리고 이렇게 어떤 임원을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는요, 많이 기도하고 전도인들이 많이 기도하고 의논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이요,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 내가 무엇이 간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이 영광된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그 직분을 주신다는 건요,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 어떤 분은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예. 잠수를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신데 가끔 가다가.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또 금방 지나갑니다. 또 금방 지나가요. 올 한 해 지나갔던 것처럼 금방 지나가는데 이 빨리 가는 광과 같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요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죠.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모릅니다. 이번에 전도인 수련회를 하는데 그 이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주님이 내 생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이 종말론자라고 말한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 이런 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조금 조심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써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요, 아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더 힘있게 외쳐야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틀린 게 아닌데 주님이 정말 언제 오셔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맡겨주시면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는데 그 전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더 이상 유한한 삶이 아닙니다. 유한한 삶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헛된 일을 위해서 사는 헛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 앞에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그곳. 주님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생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영원한 성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해 아래서 되는 헛된 삶을 생각지 말고 여기 3절에 보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완벽한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 일하는 것, 뭐 슬픔 이런 것 다 없는 이 영원한 삶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22장 1절부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22장 요한계시록.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천국은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우리도 저 깊은 산골에 아주 맑은 물이 있는 그런 풍경은 그림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12가지 실과가 있다. 아마 천국에도 어떤 계절이 이제 계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루하지 않게 쫙 계속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계절의 변화가 있고 또 먹을 것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천국에 먹을 거 없으면은 얼마나 섭섭하겠냐. 근데 여기 12가지 실과도 있고요. 다시 저주가 없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천사들의 시종을 받으면서 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고 아무 목적 없이 향방 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저희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은 생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 영생을 받았으면요 그 영생을 가지고 귀한 복음을 들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수고하고 애쓸 때 그것이 영원히 주님 앞에 남아있고 저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시를 하나 좀 읽어드릴 텐데요. 이번에 전도인 수련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시를 하나 쓰셔가지고 읽어주시는데 좀 감동이 돼가지고요. 우리 그 교회 중에 노아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밑에 노아도에 노아교회가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 어린 여학생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어려움과 핍박 중에 이제 옛날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예, 전도를 해서 지금 이제 교회가 이제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노아 교회를 방문했다가 이 시를 지으셨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도에 핀 사랑. 예. 육지에 핀 꽃 한 송이 사랑되어서 성령의 바람 따라 노아에 왔다네. 어디에 심길까?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자랄까? 아는 이 없었네. 여리고 갸냘픈 진리의 사랑. 여리고 갸냘픈 여아들에게 심겼네. 자랄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갸냘픈 소녀들의 가슴에 이길 힘 있을까? 큰 파도와 풍랑 같은 핍박으로 무너질 줄 알았네. 부서지고 깨어져서 침몰할 줄 알았네.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몰랐다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강한 줄 아무도 몰랐다네. 그들은 용사였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전사들이었네.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네. 시련이 올수록 강해지는 보석들이었다네. 그들의 사랑이 꽃을 피웠네. 그들의 열매가 세상을 울렸네.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라 하네. 하나님은 그들을 내 아들이라 한다네. 노아의 사랑 전하기 위해 지금도 사는 그들, 노아의 영혼 구하려 지금도 모여드는 그들. 가끔은 육지 그리워 먼 수평선 바라보지만 가끔은 주님 그리워 눈물 흘리네. 노아여 깨어나 다시 전하자. 노아여 영원히 변하지 말자. 영원한 영광을 위한 한 번뿐인 인생, 영원히 후회 없이 살아가 보자. 예. 이 그분이 이제 노아교회에 가가지고요. 그 어린 학생들이 구원을 받고 어른들이 막 핍박하고 막 그러는 중에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그 갸냘픈 여학생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섰잖아요. 감동을 받아서 시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시를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노아교회에 그 처음에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그 그때 이제 학생이었던 자매님들 그런 간증도 또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수고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걸 또 어떻게 또 이겨냈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가지고 또 어떻게 교회당 건물을 언덕에 또 멋있게 지어가지고 지금 막 또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주신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모든 시간이요 영원히 남는 겁니다. 영원히 남고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그런 삶입니다. 노아여 깨어나 다시 전하자. 노아여 영원히 변하지 말자. 영원한 영광을 위한 한 번뿐인 인생 영원히 후회 없이 살아가 보자. 그치지 말고 더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힘차게 나가자. 더더군다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운 재림 직전에는 더욱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12장 한번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요 한 곳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우리가 마땅히 나서 주님 앞에 행해야 될 마땅한 일.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큰 지혜로 하늘 아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헛된 인생에 대해서도 다 들으셨고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 앞에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그 직분을 받아서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죠? 그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 앞에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주님, 우리 일의 결국을 다 듣고 일의 결국을 다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 본분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도 알고 말씀도 알고 주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도 결론은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주어진 사명, 또 복음 전하는 사명, 이번에도 한 9분 정도가요 해외 선교 가기로 이렇게 이번에 인사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인 된 지 딱 1년 되신 분인데요 해외에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남미 같은데 고산지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 이 몸이 마비가 오고요 코피가 나고, 또 어떤 이번에 또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댁은요 전도하러 자매님이랑 같이 딴 지역에 가 있는데 딸 둘만 있는데 막 강도가 들어가지고요 막 문을 열려 그러고, 진짜 뭐 강도의 위험과 또 몸에 막 어떤 그 막 그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런데도 이번에 또 9분이 이제 해외 선교를 가시기로 이렇게 하셔서 인사를 쭉 하시는데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있는 위치에서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삶, 해 아래서 헛된 그 삶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본분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에 소망도 없이 어두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귀한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없었다면 아직도 그 의미 없는 삶을,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저희 나머지 삶을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세상이 저희를 유혹하고 우리 몸의 육신이 저희를 유혹할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제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저희 갖게 되는 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아직 전도할 분이 없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전도할 기회를 주시고, 또 이웃에게, 가족에게,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담대하게 전도 집회에 권유를 하고 그 영혼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입을 열어주셔서 그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계획되어 있는 많은 교제와 모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